오늘이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의 길이가 가장 짧다는, 밤의 시간이 가장 짧다는 하지입니다. 자, 여기 산밭에 여기서 다섯 걸음 정도만 움직이면은 엄청난 개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식물들이 여기 지금, 자,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얘네들이네. 여기서 잎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죠. 얘네들, 파드득들이 꽃을 피면서 씨를 맺고 있습니다. 이쪽에. 파드득은 여기 말고도 사방에 많이 있습니다. 자, 파드득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은 얘네들은 이제 어수리죠. 어수리 꽃이 화려하게 이렇게 펴있네요. 어수리가 이제 자 씨를 맺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얘는 어수리네요. 속을 뻔했네. 얘가 당귀예요. 얘가. 자, 당귀꽃이고요. 당귀가 또 씨를 맺으면은 당귀는 저 안쪽으로 저기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당귀 씨가 이렇게 맺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도 또 비슷하죠. 그렇지. 얘는 방풍이에요. 얘는 방풍. 활짝 피진 않았는데 곧 필 것 같습니다. 헷갈립니다. 이거 멀리서 보면은 구별이 안 돼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 세 가지 꽃이 구별이 잘 안 돼. 안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엄청나게 피고 꽃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꽃대.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 그 전에 보여드렸지만 아로니아도 열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얘는 지금 너무 더워갖고 약간 처졌네. 호박이 심어져 있습니다. 얘는 어디서 씨가 날라왔는지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개미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어수리가 이렇게 있죠. 어수리도 세네 군데에서 지금 네 군데인가 자라고 있습니다. 숲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게 얼뚜구무 곡치 같죠. 얘가 곡치 같은데 얘는 곤두레입니다. 얘는 톱니가 아니라 가시가 달려요. 엉겅퀴 깔아놔서 엉겅퀴 꽃하고 비슷한 꽃들이 방울방울 엄청나게 달립니다. 이게 바로 곤두레고. 얘는 이제, 아, 여기서, 검은, 이게 지금은 딸기가 까맣게 됩니다. 검은 딸기가 크고 있습니다. 검은 딸기. 그 다음에 여기, 호박잎이 상당히 많이 달렸는데, 이게 무슨 호박잎이냐면, 맷돌 호박. 호박잎에서 이제 제일 맛있는 게 맷돌 호박이죠. 이 장이 좀,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도 있고, 아, 그러신 분들은 호박잎을 한번, 아, 강된장 만들고 양념장 해서 한번 싸 먹어 보세요. 아, 맛도 있지만 일단 속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일단 장을 완전히 청소해 준 느낌이에요. 이 호박잎을 한번 싹 먹고 나면. 네, 그래서 호박잎을 제가 먹을 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호박잎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라니가 들어올까봐 이렇게 쳐놨는데 고라니 멧돼지 다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쳐놔도 소용없어요. 이 망을 넘어가면은, 요거 펜스를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우거진 산입니다. 이쪽에 들어가면 이제 뭐 취, 뭐 산, 저기 참두루,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여기 안에 뭐 도라지, 더더 엄청난데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들어갈 공간이 있을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이거 마음 먹고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꽃을 이렇게 이건 뭐 흔한 망초인데 꽃을 폈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참치도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들을 쫙 올리죠. 여기는 사실은 이 밭, 여기 사는 참치밭, 두릅밭, 뭐 아이고 여기 나물밭이에요. 나물산이에요. 나물산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먹어도 먹어도 남는 지인들하고 함께 너나 먹고 뭐 내년에는 좀 나눔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참치도 많고 여러 가지 먹을 게 많으니까 개미치나 뭐 다른 뭐 산육국 하나 이런 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여기 저기 엄청나게 나 있는데 거의 안 먹습니다. 여긴 두릅도 많으니까 두릅. 자, 그럼 그렇고 여기가 이제 참치를 보여드렸죠. 참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거는 이제 미역치인데 미역치가 여기 미역치 군락지네요. 여기 미역치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여기는 여기저기 또 많이 있는 게 뭐냐면은 오솔이에요. 무릎에 좋다는 무릎관절 퇴행성 무릎관절에 좋다는 오솔. 이런 게다 오솔이죠. 그리고 여기저기 막 두릅이 많이 나 있죠. 이게 두릅이 아니구나. 큰일 날 뻔했네. 얘는 더덕이 매사.